그래서 위철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서 배우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매우 칭찬합니다. 오케이, 와우, 8.6회 200%. 스펠은 좀 힘들 텐데 스펠까지 했네요. 매칭 점수도 내놓고요. 오케이, 오. 이거 뭐, 이거는 나중에 상좀 줘야 되겠는데? 자, 일단 읽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는 모여서 무슨 소리 내기로 했다. 웨이터, 다음. 감. 잘 지냈어? 네. 지웠어? 네. 감. 오케이. 하나씩 무슨 소리 내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G는 G. 그렇죠. U는 N은 M. 그렇죠. 합쳐서 감. G가 내는 두 가지 소리는 뭐와 뭐? 그, G. 그렇죠. 그. 자,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G. G. 그렇죠. 그, G. 오. 그렇죠. 그 다음에 U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죠. U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도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U. U. 여기서 뭐가 됐다? 합쳐서 뭐가 됐다? 감. 그렇죠. 감.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와우. 어려운데. Goat. Goat. 오케이. 그래서 OA가 뭐 된다? 오. 그럼 얘가 goat면 얘는 뭘까? 그렇지, goat. 잘하네, goat. 그러면 얘는 뭘까? Goat. 그렇지, goat. 오,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뭐세 개를 하네? 오케이. 갑니다. Goat. 오케이. 얘는 뭘까? Igloo. Igloo. 아이는? E. T는 G. L은? 그렇죠. O는 힘을 합쳐서 그렇지. U. I가 되는 소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I.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여기서 대표 소리. Igloo. Igloo. 에이. Igloo. 에이.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Insect. 그렇지,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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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크트 소리가 좀 어려워. insect. insect.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Hat. 그렇죠. Cat. 오케이.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A는 네 가지 소리. 네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아, 그렇지. 힘 빠졌어. 여기서 뭐가 될까? 대표 소리. 에. 해가 됐죠. Ca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게이트. 그렇지. 게이트죠. A는 여기서, 여기 있는 E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끝에 있는 E는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심심해서 할일 없어 하고 얘한테 가서 뭐 한다? 네 이름? 뭐니? 물어봤더니 얘가 내 이름은 뭐다? A다. 그래서 great가 된 거죠. 게이트. 게이트.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잉크. 그렇지, ink. ink. 그래서 I는 대표 소리 E, NK는 뭐가 된다? 잉크가 돼. 자, 한 가지 더 나중에 또 알려주겠지만 한번 들어도 NG는 뭐가 된다? NG는 이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핑이지, 핑, 핑. 그렇죠?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되냐면 얘는 그렇지, sing이 되는 거야. ng는 응이야, 응. ng가 응 같았어. 재미없네요. 오케이. ink ink. 그 다음에 얘는 뭘까? hen hen. 그렇죠. hen이요. 이가 내는 소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소리. 레이를 불러줘. e e. 대표 소리. a 에. 힘 빠졌어. o 여기서는 대표 소리. 에. a 합쳐서. hen hen. 그렇죠.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ham 그렇죠. ham이죠. ham A는 대표 소리 A가 됐습니다. 오케이. 오, 잘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자. 자, 오늘 이제, 오늘 하고 나면 A 6호야. 6호는 짝수다, 홀수다? 짝수. 짝수죠. 짝수는 양이 많다 했지. 그래서 쓰기 연습은 그 중에 민철이가 보고 10개만 골라보라 했어요. 10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그거, 읽기 연습은 다 하라 했어.
그 말은 단어 제시로는 다연수 말한 말이야. 단어 제시하면 알파벳 나오잖아. 그걸로 소리 내는 연습은 다 하고, 의미 제시로는 10개만 골라서 하란 말이야, 쓰기 연습은. 알겠죠? 응. 오케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할 수 있죠? 응. 오케이. 자, 마무리 계속해서 패스하고, 가세요.